안녕하세요, 김알파카입니다. 오늘은 롱앤쇼 스티치로 스투키를 수놓을 거예요. 롱앤쇼 스티치는 지난 기초 시간에도 배운 적이 있죠. 오늘 배울 방법은 그때보다 조금 더 어렵지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표현할 수 있어요. 먼저 수놓을 부분을 9등분으로 나눠 표시하세요. 905번을 바늘에 끼워 도안의 맨 위 중앙으로 나옵니다. 아래로 한 땀치나 바늘을 넣으세요. 이 스티치를 기준으로 한쪽 먼저 촘촘하게 채웁니다. 오른쪽 먼저 할게요. 표시해놓은 선보다 길게 혹은 짧게 수놓으세요. 도안의 상단 외곽선만 잘 맞추면 됩니다. 스티치 각도가 서로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이제는 수틀을 뒤집어서 수놓은 실을 통과합니다. 이어서 왼편을 채웁니다. 길이는 들쭉날쭉 자유롭게 수놓으세요. 다른 색으로 수놓기 위해 실을 천 앞으로 빼냅니다. 걸리적거리지 않게 수틀 나사에 감아두시면 돼요. 자수실은 703번을 준비합니다.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. 하단에서 나와 위로 찔러넣습니다. 마찬가지로 바늘땀 길이는 길고 짧게 할 거예요. 이번엔 약간 길게 할 건데 바늘을 진한 색 스티치 사이에 찔러 넣으세요. 다시 밑에서 바늘을 꺼내 두 스티치 사이에 넣습니다. 이전에 수놓은 스티치에 바늘 구멍에 맞추는 게 아니라 스티치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 칸을 채우고 있어요. 이제 실색을 바꿔주세요. 다시 짙은 색으로 길고 짧게 수놓습니다. 전 단계에 수놓은 스티치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세요. 이런 방법의 롱앤쇼 스티치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기 좋아요. 자수실을 한두 가닥 정도만 끼우고 더 다양한 색상의 실을 사용하면 세밀화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롱앤쇼 스티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 색상의 새틴 스티치끼리 연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. 이전 스티치 사이사이에 다음 스티치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이죠. 혹시나 수놓은 곳에 틈이 보이는 것 같다면 나중에라도 한 땀씩 채워 넣으시면 돼요. 계속해서 아랫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채워주세요.
나머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놓습니다. 완성한 모습은 이렇습니다. 화분은 백스티치로 둘러주세요. 자,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.